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주말에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하죠? 예, 관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은 택배가 내일 새벽이 좀 많이 추워서 가기가 힘듭니다. 기온이 돌아오면 택배가 갈수 있는 기온이 오면 그때 보내도록 하고 그동안에 여기서 잘 달구고 있겠습니다. 겨울이라서 예, 죄송하지만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3만 원 이상 택배가 됩니다. 이불이 많이 덮고 가요, 이불을. 그래서 예, 포장비가 조금 많이 나와서 3만 원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 지나면 예, 풀릴게요. 네, 이쁜 아이들 보러 가겠습니다. 네,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를 많이 찾으셔서 그때 품절됐다가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요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게 굉장히 고급지 그 에케베리아과 아이가 됩니다. 지금 여기 다 포도가 좀 작아요. 그죠? 꽉차 있어 가지고 조금만 더큰 분에다가 심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사를 많이 넣고 하면은 달달 달궈질 겁니다. 예, 벌써 이제 색감이 많이 들고 있죠. 예. 제가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가 이렇게 멋진 줄 요번에 알았습니다. 아, 정말 오랫도록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아이들, 또 나왔던 기존의 아이들이 조금 숨어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나오고 하니까, 예,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와, 예, 키우는데 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사람들이 그, 외두 키우시는 분들도 나는 외도 하나만 빡 이렇게 멋지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노예요. 보시면 아이들이 예, 안 속에 있는 아이들을 좀 최대한 짱짱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만 원입니다. 원노는 지금 키우기 좋죠. 잘 멋지게 두시면 됩니다. 어렵다는데 물을 아끼시면 됩니다. 물을 아끼시고 예, 그리고 물을 이제 위에 상면에서 주셨을 때에는 뻑뻑이 하시면 되고 지금은 물줄 필요 없습니다. 뭐이 정도 되면 한달 가까이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이 흙은 바로 분갈이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예, 봄 돼서 나 무섭다. 지금 하셔도 되는데 나 무서워. 그럼 봄에 하셔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예, 나이팅게일 창 고급 창입니다. 그죠? 예, 가격 12,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잘 나와 있어요.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그죠? 예. 잘생겼습니다. 요 아이가 어떻게 되냐? 또 큰아이 보러 가겠습니다. 앙코르 언니 보러 가겠습니다. 예, 언니가 이렇게 멋집니다. 아, 물이 고프네요. 물이 많이 고프네요. 나이팅게일 요렇게 물이 듭니다. 3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키우셔도 되죠. 요 아이는 분갈이 된 아이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너도 물이 고프구나. 예. 요 색감에서 요렇게 짙으십니다. 나이팅게일 3만원입니다. 이렇게 잘 큽니다. 요거 하셔도 되죠. 예, 겨울에 요렇게 틀을 키우시면 좋죠. 흰토이, 백토이, 뭐, 예, 많이 있는데, 흑토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테디베어입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테디베어 6,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꼬지가 됩니다. 잘 보셔요. 지금도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요거는 요때 겨울에 한번, 예. 여름에는 좀 보면 더워요. 트롯을 입거든요, 이 아이가. 테디베어 6,000원입니다. 네, 석영입니다. 석영 3두입니다. 12,000원입니다. 요거 지금 좁은 포트에 있어서 그런데, 완전 미어 터집니다. 제법 크기가 괜찮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정말 예쁜 색깔로 변합니다. 지금 너무 좁은 데 있는데 조금 넓은 곳으로 물이 바짝 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넓은 곳으로 조금 이동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어이구야!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두가 5,000원 정도 하니까 가격 괜찮죠? 예, 요 2두는 요렇게 따닥 묵었습니다. 이두는 예,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아이가 잘 연그렸습니다. 연그렸습니다. 석영 12,000원 3두입니다. 1두가 5,000원 정도 합니다. 넘어갑시다.
라즈베리 아이스. 아까 전에는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고 요거는 그냥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요거 굉장히 인기가 많죠. 사도가 기본입니다. 사도가 예. 인기가 많고 군생이 이뻐요. 요런 애들 묵둥이를 키우시면 정말 이뻐요. 라즈베리 아이스 10,000원입니다. 넘어갑시다. 이런표 라즈베리 아이스. 베리 종류들이 좀 이뻐요. 네, 백야가 정말 이쁘게 잘 컸습니다.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 잘 받고요. 해서 잘 컸는데 여기에서도 짱짱하게 크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안에서 새순들이 마구마구 막 나오죠. 자, 가장자리는 물이 들었고 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계속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야 6,000원입니다. 아니다. 난 좀 묵은 걸 원한다. 그러면 35,000원짜리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이 아이는. 예. 나는 하나보다 두 아이가 좋다. 그러면 군생으로 하시면 됩니다. 45,000원. 나는 군생이 좋다. 그러면 45,000원. 요거. 예. 군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많네. 오, 이거는 거전데요. 이야, 이거 내 아이, 내 아이. 그럼 도대체 한 마리에 얼마야? 우와. 네, 이렇게 잘생긴 불새 보셨나요? 천천히 깊게 물이 듭니다. 예, 올라와 있죠. 여름에도 잘 지내고요. 참 얘가 고급지게 단단하게 자리 잘 잡고 있죠. 불새가 요렇게 멋들어지게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요 아이는 끝에 입장이 약간 그런데 요 아내가 워낙 이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지면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새 12,000원입니다. 요 옆에 가볼게요. 요 옆에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가 굉장히 오래 묵었어요. 예, 15,000원입니다. 오, 가격도 저렴한데요. 15,000원. 분갈이 돼 있고요.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20cm 분에 빡빡하게 들어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옆으로 좀 가자. 빡빡하게 들어있고 새순들이 다 나오고 있죠. 예, 다 나오고 있고 예, 물만 예,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가 누구한테 갈지 궁금합니다. 15,000원입니다. 예, 미스카엘입니다. 흔하진 않는 창입니다. 얘가요, 오랫도록 여기서 묵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야, 얘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네요. 가격이 그냥 책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이는 조금 작지만, 짱짱하게 그냥 자기의 본분을 천천히 자랍니다. 얘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아이네요. 차라리 이런 아이들이 빨리, 10살이 사라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쉽게 빨리, 막 크는 아이들은 조금 위험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혼자서 크고 있네요. 미스카엘 26,000원입니다. 아, 쿠스. 와, 쿠스 해보니 이야, 정말 짱짱하죠. 여기 안에 완전 짱짱합니다. 빨
잘 갖게 되는 아이잖아요. 예, 쿠스에보니 말했지만 요두 아이만 있는데 요거는 분갈이해서 계속 여기서 묵혀뒀던 아이들입니다. 우와, 좋습니다. 저기 작은 아이도 하나 있네요. 얘도 자리 잘 잡았네요. 여기 보시면 안에 생장점 그 속에 입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자리 잘 잡고 잘 크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키웠다가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네, 레드 티아라입니다. 분갈이 했습니다. 이거 이 아이도 굉장히 고급지고 그 비싼 명품 창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나왔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 필이 잘 없는데 이 아이는 어린데도 완전 엄마의 그 필이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 있는 그 필이 레드 티아라 25,000원입니다. 예, 짱 멋지죠? 멋집니다. 자, 넘어갑시다. 와, 이 아이 정말 카리스마가 끝내주네요. 얘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물을 저번에 너무 목이 말라간 물을 먹였더니 아직 물이 조금 있네요. 예, 이건 다음 주에 계속 날씨가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라탐입니다. 와, 라탐이 완전 막 끝내주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예,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라탄 8,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요. 야, 이 아이가 여기에서 완전 대품 되겠는데요. 라탐이 요새 조금 인기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엄청 잘했는데요. 예, 피멍이 들면서 아이들 하여튼 멋집니다. 예, 물기 없는 걸로 가야 되겠네. 물을 같이 예전에 줬는데 아직 물기가 남아있네요. 8,000원입니다. 예, 물기 없는 아이들, 이렇게 마른 아이들 갈게요. 예. 네, 핑크 샴페인 몇 아이가 다시 왔는데 정말 이쁘죠? 요렇게 핑크 샴페인을 제가 다육생활 하면서 처음 봅니다.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투명하게 젤리처럼 된 아이를.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없어요. 예, 6,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요런 가격에 요 사이즈에 요런 아이가 잘 없다는 겁니다. 네. 또 이쁜 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멍대는 야, 참 멋지죠. 요것도 좀 대품으로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샤이키. 예. 샨데 사이키 해놨네. 샤이키입니다. 예, 이름표 갈때 옆에 붙어 갈때 제대로 적어 드릴게요. 샤입니다. 야야야. 야에 씨 어디는 샤이키입니다. 예, 색감이 정말 이쁘죠. 예, 좋습니다. 샤이키 6,000원 요 정도 가격이면 요 아이 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네, 또 갑시다. 네. 아우렌시스가 흔하게는 나오지만 요렇게 딸딸 묵어가지고 이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요거 아우렌시스 5,000원. 아우렌시스 5,000원. 여러분들 제가 자막을 안 넣으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름표를 저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정말 짱짱하죠? 색감도 너무 이쁘고. 예, 오래도록 묵었습니다. 식구도 많습니다. 요 정도 되면 전큰 화분에 심어놓으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예, 아우렌시스 이렇게 저렴할 때 데려가시면 됩니다. 짱짱하죠? 몇 아이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짱짱하죠? 예, 제가 아이시 그린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여기서 묵혀서 가도록 한다고 계속 두고 있습니다. 똘똘하죠? 짱짱하죠? 헐렁헐렁한 아이 아닙니다. 물 많이 차 있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아이시 그린 7만 원. 예, 10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예, 넘어갑시다. 예,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최대한 이뻐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예, 데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찍어야 되나? 색감이 최대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큰한 꼬송이가 되었습니다. 색은 더 깊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쯤 데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최대한 잘 묵혔습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얘 보고 기다린다고 얘가 탔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요때 한번 데려가, 요거는 정말 특가라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아이들이 모두 건강합니다.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콩나물 한 데서 다 지내고 키워진 아이들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5,000원입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좀 며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에 잘 담아서 잘 데리고 여기서 최대한 짱짱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예 주문 주시면 제가 바로 빠르게 그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이 사정이 있어요. 운전 중이라든지 볼일 보러 간다든지 뭐 폰을 두고 저 끝자리에 하우스 끝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시절이 이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그래도 어쨌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주님이 오셨는데 기쁨으로 이제 그래도 기뻐합시다. 기쁨으로 예. 즐겁게 보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